안녕하십니까.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지구상의 육상 곤충의 4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이 급속한 도시화로 서식지를 잃은 나비, 메뚜기, 또 개미가 가장 많은 사라진 곤충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곤충은 꽃가루를 전달해서 식물을 수정시키거나 또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생태계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존재인데요. 네. 곤충이 사라진다면 우리 인간의 삶도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연과 곤충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생태연구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슬아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요, 7년째 숲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생태연구가 조모신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초록빛 숲이 좋아 숲에 살고 자연의 모든 것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 조모호 씨. 오, 잘생겼어. 맞지? 색깔이 어떤 색깔이야? 초록색이요. 그래서 초록색이다 해서 녹색 밥값이라는 이름이다. 온몸으로 경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글로 풀어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는 생태연구가이자 아동문학가인데요. 자연과 아이들의 친구 조모호 씨의 행복한 일상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비음산 자락에 자리한 김해 평지마을.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모 씨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풀밭으로 장보러 갑니다. 그냥 장바구니를 들고. 매일 아침 풀밭으로 출근하는 조모 씨는 생태연구가인데요. 그에게 작업실 앞마당은 살아있는 연구실입니다. 노린재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노린재가 여기도 하나 있고 아마 이거 한꺼번에 같이 태어난 녀석들 같아요. 지금 또 여기도 있고 여기는 또 지금 짝짓기를 하네요. 그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곤충입니다. 이봐, 이봐, 번데기가 한 마리 올라와 있어. 번데기. 이게 떡갈나무 종류인데 도토리나무 종류인데 아래에서 애벌레가 되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나뭇잎 위에서 번데기가 되었네요. 2주일 정도 있으면 어떤 그 날개를 달고 나오는 나방이 나올 겁니다. 작은 번데기까지. 숲속은 조모 씨의 보물상자입니다. 여기는 딱정벌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방들 종류, 아까 노린재 종류, 모당벌레 종류, 갖가지 곤충들이 다 살고 있죠. 해발 300m에 자리한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아 곤충과 동식물의 천국인데요. 그가 자연과 동고동락하며 이곳에 머문 지도 벌써 7년째. 이렇다 보니 매년 찾아오는 손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창틀 밖에 둥지의 주인공인 딱새가 딱새 새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의미가 나간 사이에 우리가 지금 한번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정말 있네요. 눈도 못 뜬 그런 아기 딱새들이네요. 네.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이곳을 그는 초록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주위 배경들은 푸르고 초록이 가득한데 저는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초록 감옥이다. 누군가가 모르면 농담삼아 그래요. 그래도 뭔가 낭만적이다. 그렇죠. 4466번입니다. 감옥은 감옥이지만. 초록 감옥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작업실 안에도 있는데요. 곤충 연구실이면서 애벌레들 성장 과정들을 기록하는 애벌레들이 열심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잘 자라죠? 조모 씨가 연구를 위해 직접 기르고 있는 곤충은 약 50종. 알부터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와 성충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매미 나방이 알을 낳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컷이 지금 알을 낳고 있어요. 자기 배에 있는 틀을 이렇게 섞어서 알을 여기다가 이제 붙여둡니다. 뭐 야외 같은 바퀴 같으면 나무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알을 붙이죠. 이렇게 알의 모습이에요. 알이 제법 크죠. 한 1mm 정도 되죠. 이게 보이시나 봐요. 딱 보면 나무 모시나방이라는 나방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려고
지금 가만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먹이는 다 먹었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번데기가 이제 고치가 되었죠, 그죠? 요 안에서 이제 번데기가 되어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 밑면을 한번 보면 아주 보기 좋게 지금 여기 지금 이제 밑면을 볼 수가 있네요. 애벌레를 살뜰히 돌보며 변화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피는 조무호 씨. 눈으로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는 작업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제 알에서 출발해서 이제 알은 며칠 만에 깨고 그 다음에 애벌레는 뭘 먹으면서 또 얼마만큼 자라고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되어서 얼마만큼 있다가 또 날개를 달고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나방들의 한 살의 과정들을 전부 기록을 하는 중입니다. 굵은 줄나비의 한 살인데요. 어때요? 정말 신기하죠? 와, 이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지금 참 보기 힘든 이런 걸 어디서 보겠어요? 신기하네요. 어느덧 해가 지고 숲에도 어둠이 내리면 조보호 씨가 다시 분주해지는데요. 깜깜한 밤, 손전등 하나에만 의지해서 작업실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아, 오늘 불빛에 찾아온 곤충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나방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늘 설치를 해놓는데 오늘은 제가 한 8시쯤 불을 밝혔습니다. 모기장에 등을 설치해놓고 모여드는 곤충을 살피는 등화 채집법. 해진 무렵부터 동이 틀 때까지 시간마다 나타나는 나방의 종류도 모두 다른데요. 여름 숲의 참모습은 어둠이 내린 지금부터입니다. 갈고리 가지 나방이라고 하는 곤충인데, 나방인데 박쥐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합니다. 박사님이시네요. 뒤에 여기 보면 또 아주 특징 있는 나방이 또 하나 와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행기 밤나방이라고 해서 비행기를 닮았어요. 또 보면 드더미가 아주 길죠, 그죠? 드더미가 다른 나방에 비해서 드더미가 아주 길어요. 아, 가슴에 지금 한 마리가 앉아 있네요. 예? 저한테요? 예. 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나방이 뭔가 무섭다기보다 관찰하고 싶은 친근하죠,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이 해충이라고도 오해도 받는 나방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곤충 중에서 나방들이 딱정벌레보다도 아마 더 숫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방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 나방들의 그 전 단계인 애벌레들의 먹이 식물들이 이 주위에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생태의 이제 건강성을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채집한 나방은 사진만 찍고 자연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제가 기록한 나방들의 모습들인데요. 이것들은 다 살아있는 실제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조사한 나방이 무려 7천 종입니다. 제가 1년 곤충을 기록하는 시작이 이 가시가지 나방이 나타날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 가시가지 나방의 암컷은 불빛에서는 불빛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불빛을 보고 오는 것은 수컷밖에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낮에는 애벌레를 키우고 밤에는 나방을 채집하느라 하루 3시간밖에 자지 못한다는 조무호 씨. 그의 노력은 조만간 열매를 맺을 예정입니다.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날짜별로 처음 나타나는 것들을 전부 기록해서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도감으로 만들 건데 이 자료들이 이제 한 5천 종 정도를 기록하는 그런 도감이 나올 것 같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작업실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한 한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멀리 새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이제 새소리만 들어도 지금 이제 여름이 왔죠. 지금은 앞에 들리는 소리가 이제 뻐꾸기인데 여름새 중에는 아주 귀한 호반새도 오고
팔색조도 옵니다. 계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숲. 풀과 나무는 생태의 기초이자 새와 곤충을 찾아가는 주소라는데요. 자, 풀밭에 지금 아주 지금 풀밭에 왔습니다. 주인공들이 아주 많아요. 수고의 나무숲은 잎사귀를 이렇게 다 펼치고 있어요. 밤에는 이렇게 딱 오므려서 만세 하면서 잡니다. 밤이 되면 이제는 잎사귀를 싹 오므려 이슬이 내려오는 걸 이 밑까지 이슬이 내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었겠죠. 다른 곤충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물 먹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저수지 끝에서 뭔가를 발견했는데요. 제가 쓴 시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시를 직접 쓰셨다고요? 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아동문학가. 처음 자연을 관찰하게 된 계기도 글을 쓰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자연 이야기를 쓰고자 하니까 자연에 이제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걸 관찰을 해야죠. 그래야 어떤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순리와 질서를 왜곡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제 전달하면서 문학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작품을 쓸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글을 정확한 생태적 사실을 바탕으로 써야 한다는 자신만의 철칙을 지킨 지 벌써 20년째. 그의 시 속에는 자연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시 한 편 들어볼까요? 동요로 만든 노래도 있습니다. 새들이 잠이 든 밤입니다. 풀밭에 풀들도 잠을 잡니다. 풀잎들이 저마다 잎을 모았습니다. 나는 이슬이 오는 길을 열어줄 테야. 어린 숙은 아기가 자는 것처럼 잎사귀를 위로 모으고 잡니다. 풀잎들 잠버릇은 이래서 생겼답니다. 네, 이런 풀밭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날 저녁, 늘 조용했던 작업실이 오랜만에 떠들썩한데요. 아이들이 왔네요. 예, 예. 네, 인근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 조보 씨가 야간 곤충 체험 교실을 열었습니다. 어디 오면 다 날개 도지를 하려는 순간이에요. 날개 도지는 등가슴을 먼저 열고 나옵니다. 하란 부분이 등가슴이죠. 머리가 나오고 나서 여름을 앞둔 이맘때 만날 수 있는 왕 잠자리의 날개 도지 모습.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장면에 아이들은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잠자리에 번데기 있어요? 아, 잠자리는 번데기가 없죠. 애벌레에서 바로 어른벌레로 갖고 나왔죠. 불완전 탈바꿈 이렇게 했죠. 번데기 과정이 없어요. 작은데도 이렇게 몸, 다리 부분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신기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 배우면서 삶의 무게가 같고 또 이렇게 생명의 무게도 소중하니까 조금 더 조심하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조모호 씨의 여름밤에 아이들이 초대됐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 풀밭을 일부러 만들어놨어. 네? 자르고. 자, 토끼풀의 밤 모습을 한번 봅니다. 밤이 되자 오므라든 토끼풀이 신기한 아이들. 함께 온 부모님도 동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잎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밑에 곤충들이나 지렁이들이 이슬도 받아먹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별도 보고 달도 보라고 이렇게 모여서 밤이 되면 잎이 오므라든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그렇죠. 무당벌레가 이슬 먹으러 왔나 봐. 아이들은 밤에 뭐 식물, 곤충 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나방을 만나볼 차례. 불빛을 쫓아 모여든 나방 곁으로 스스럼 없이 다가서는 아이들. 조모 씨의 안내에 용감하게 손으로도 만져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우와, 신기하다. 근데 우리 머리에 나비 붙은 거 아니야? 응,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툭툭툭툭 치는 느낌. 나도 줘봐. 그리고 얘가 계속 좀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거 같아. 색깔이 어떤 색깔이야? 초록색이요. 그래서 초록색이다 해서 야, 녹색 박각시라는 이름이죠. 곤충은 무섭거나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초록 색깔 저기 그 나방 꼬리를 만져보니까 그게 약간 살짝 만져봤는데 꼬리가 부들부들했어요. 그래서 느낌이 좋았어요.
만지면 조금 쉽게 다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보호하고 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자연의 이야기를 돌려주고픈 조무호 씨. 그가 써내려갈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앞으로도 이런 곤충 캠프도 자주 열기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또 정리를 해서 나중에는 이제 디지털 곤충 박물관을 열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생생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 숲을 떠나지 못하는 남자 조무호 씨. 앞으로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며 터득한 자연의 문법으로 진솔한 생명의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네, 생태 연구가이자 아동 문학가인 조무호 씨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리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애벌레를 돌보느라고 이제 잘 나가시지도 않고 또 그 안에서 그 말씀도 조근조근 하시면서 뭔가 저희도 숨죽이면서 이렇게 네,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초록 감옥이라는 것이 결코 어떤 나쁜 표현이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렇죠. 기분 좋은 압박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참 그 일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나방을 보여주셔서 네. 나방을 보면 정말 놀랐던 게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거든요. 그쵸, 예. 그동안은 나방을 보면 이렇게 쫓아내기 바빴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나방을 보면 그런대로 여기 주변의 생태계가 깨끗하구나. 그럼요. 애벌레들이 먹을 게 좀 네. 많은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생태 문학을 하기 위해서 숲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진정성이 너무나 잘 느껴졌고요. 그 조무 씨가 앞으로 그 도감을 만들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나방과 그리고 곤충의 생일을 담은요 곤충 도감을 만들 마무리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작업실에서 그동안 촬영한 곤충 사진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살아있는 생태 교육의 현장이 그럼요. 됐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